이제 다음 스테이지 더 핫웍스 여기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이름을 좀 확인해볼게요. 자,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뭐 시작하자마자 뭐 여러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요 올라가는 방법이 이렇게 매달려서 따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시면 아 이렇게 없애고 갈 수 있구나. 자, 저 그 돌아가는 롤러 있죠? 이렇게 점프하면 보너스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먹으로 이 롤러를 때리시면 돼요. 그 롤러가 이미 돌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저 위에 보너스가 생겨있어요. 롤러 하나 둘 이렇게 점프 다시 위쪽. 그리고 여기는 롤러 이렇게 돌려도 되고 사실 숙이고 그냥 가도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탈출구가 있는데 사실 뭐가 생겨있죠? 이거 타고 저기 갔다 오셔도 돼요. 이리로 가면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제 빨간 건 뭐냐면 떨어져요. 뭐 이렇게 갔다 오셔도 돼요. 여기도 탈출구가 있는데 여기는 보너스가 있죠. 스피드런은 여기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막 옷들이 생겨있지만 딸을 갖고 가시고 자, 저기 위에 뭔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좀 불안하죠? 48 99 100 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팀 계속 모자랐을 수도 있겠다. 와, 딱 10개 되겠다. 먹고 오길 잘했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죠. 15개를 드시면 돼요. 하나 없어지는 물건. 그러다면 이거 헬리콥터 잘 써가면서 쓰세요. 되게 진지해져. 퍼펙트! 자,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막 몹들이 생겨있어요. 다 때려잡고 이쪽으로 가시면
너무 위험했어요. 자, 여기 밑으로. 자, 밑방향 화살표. 저기를 주목하세요. 타세요. 자,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보너스가 있죠. 굳이 저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가볼까요? 사진 저는 안 찍어요. 아까 그 얘기한 데 감옥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타고 여기 앉는 순간 이 하늘이 움직이죠. 가만히 있으면 죽죠. 이렇게 그냥 잘 넘어가시면 이거 매달리고 올라가시고 아이고. 자, 이거 주먹으로 때리고 가셔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이쪽으로 이쪽.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가볼까요? 또 이거는 뭐죠? 빨리 잡고 넘어가죠. 이렇게 가면 보너스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옥이 3개가 맞지? 감옥 3개지. 자, 저기서 뭐가 생기죠? 괜찮아요. 일로 올라가면 이거 먹으면 저기가 뭐가 생겨있죠. 헐.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감옥이 생겨있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하지만 이쪽으로 가시고 아까 왔던 길 다시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쪽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이 내려가면 보너스 먹을 수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여기를 먹으면 다시 감옥이 생겨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 위에를 보면 보너스가 달려있고요. 스피드런은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 절로 죽으러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안 그래도 되고요. 여기를 잘 보고 와요. 여기까지 가면 저기 안 따라가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자,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자, 두 길이 양갈래가 있는데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야지. 하면 이리로 가면 여기 보너스가 생기는데 저기는 나중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쪽을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매달리면 보너스가 생겨 있어요. 자, 이 목들 사이로 다시 올라가서 이따 먹을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면 보너스 먹고
자,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기 생겨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일로 돌아가는 수밖에. 갈 때가 돌아갈 때가 힘들죠. 첫 번째 스테이지, 그 미스터 스톤의 봉우리로 이어지게 돼요.